우리 건설 노동자가 분신했는데요. 도대체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언론도 보도를 안 합니다. 분신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소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 아닙니까? 인간의 생명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 정권입니다. 아무리 적군이라도, 아무리 왼수지간이라도 그분이 죽음을 맞게 되면 우리는 다 머리 숙이고 조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국민이 가해자였던, 사실상 정권이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회동 열사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노동절 분신 사망에 대해서 누군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양회동이 나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양회동 열사의 분신은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국가의 폭력입니다. 국가 폭력 사망입니다. 그렇게 뒤져 건폭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뒤져대지 않았습니까? 불러내고 가정도 파괴됐습니다. 두 자식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실한 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유서에 야3당에 보내는 유서문이 있었습니다.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늦었습니다. 빨리 나섰어야죠. 네?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윤익은 경찰청장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을지로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1박 2일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건설노조 사람들. 왜? 계속해서 뒤지고 있으니까요. 양해당 열사가 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계속해서 건설노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인자 대통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제2의 양회동 찾아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라고 집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은 살인자다. 이게 검찰공화국의 현실이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잘못 건드린 겁니다. 우리 역사상에서 박정희 정권 말기에 박정희가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YH 여성 노동자들이 위장 폐업을 당한 YH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 참여하면서 농성하면서 그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정희가 멸망합니다. YS 정권 때도 말기에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노동악법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국회에서 새벽에 말이죠. 국회의원들 모아놓고서 노동악법 통과시키면서 YS 정권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처하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 우리 근로자들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양회동 열사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양회동 열사의 죽음 앞에 가서 사죄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머리 조아리십시오.